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야. 실수의 실수. fa는 0이에요. 그다음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베타래, fx 적분하면. 그리고 폐구간에 있으니까 우리는 닫힌 구간으로 바뀌고, 닫을 폐. 닫힌 구간에서 이거는 뭐다? 미분한 거에 최대는 라젬, 최소는 스몰 m이라 할 때, 스몰 m과 라젬의 범위가 이렇게 됨을 보여라. 자, 얘는 어떻게 풀어 나갈까요? 얘의 최소값이 스몰 m 라젬이니까 뭔가 사이값 정리 내지 뭔가를 쓰고 싶은데. 여기서 시작을 하나. 미분한 거의 최소값. 근데 f의 적분까지 가야 되니까. 미분한 게 스몰 m에서 라젬 사이다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적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FA가 0이고. 양쪽을 A에서 X까지 적분해도, 부등호가 보존되나? 보존이 돼? 아, 여기 있네. 아, 쏘리. 닫힌 구간에서 이래 되니까 지금 x 범위 a에서 x는 a에서 b 사이로 정의하면 되잖아. a에서 b 사이 x에 대하여 a에서 x까지 적분한 거는 여기도 a에서 x까지 적분하고 a에서 x까지 적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m x 빼기 a 되는 거 얘가 A에서 X까지 F'T, F'X, DX고. 얘는 라젬의 X 빼기. 아, 여기는 뭐, X로 하나, T로 하나, 적분 변수는 관계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뭐에 의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의해, 이거는 FX 빼기 FA지. 됐나? 그럼 얘는 0이잖아. 그래서 FX는 라젬의 x 빼기 a에서 스몰 m의 x 빼기 a 사이잖아요. 그 다음은 얘는 a에서 b까지 적분한 게 f 베타라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또 적분 a에서 b까지. 자, 어렵다. 적분하면은 일단 얘는 그대로 됐고요. 얘가 뭐야? 베타잖아. 그러면 얘는 라젬은 놔두고 x 빼기 a를 적분하면 2분의 x 빼기 a의 제곱이고요. 0에서 a에서 b. 좀 어렵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스몰 m의 2분의 x 빼기 a의 제곱 a에서 b. 좀 힘들 것 같지? b 넣으니까 2분의 m b 빼기 a죠. 2 베타가 2분의 라젬의 b 빼기 a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스몰 m 라젬 나오니까 이걸로 나누면은 답이 나오나 이제. 스몰 m b 빼기 a의 제곱분의 2베타가 라젬. 이렇게 됩니다. 자, 어렵다. 일단 최초의 출발이 f'x가 m에서 라젬 사이다를 a에서 x까지로. 왜냐하면 f'x는 a 이상 b 이하에서 정의되니까. 최대 최소. 그래서 a에서 x까지 하고 x 범위가 a에서 b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은 부등호는 보존이 되는 거고, 얘 계산한 게 여기 x에 대한 식이 나오고, 얘는 fa는 0이니까, 그 다음 또 적분하면 2분의 x 빼기 a의 제곱이 되어서, 요렇게 a 빼기 b 제곱의 형태가 나오니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자, 이건 좀 잘 확인을 해두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나 적분에 관한 평균값의 정리 증명하는 거, 내가 했죠, 가중치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 증명하는 문제 등등이 아마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추측을 해봅니다.